지난 1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.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.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.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.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재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 대통령님.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 포스트 기국장 아나 파이피어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, 대통령님.